그는 1950년대에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여 명문고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는 어린 나이 범죄에 발을 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그에게는 중학교부터 사귀어오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는 교제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부모를 폭행하여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학교에서는 퇴학당했습니다. 당시에도 소년법이 존재하던 시절이므로 소년인 그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교육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단체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 보호처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받고 실형까지 선고된 것으로 보아 폭행의 수준이나 피해의 정도가 중했던 사안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그 여자친구가 변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등산용 칼을 준비하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 12곳을 찔러 현장에서 살해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만 18세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도피 자금 확보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았습니다. 살인에 사용한 그 칼을 또다시 사용한 강도 범행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경찰에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구멍가게 주인의 딸을 가게 안에서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달려들자 그 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찔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법원은 살해 도구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칼로 난자하여 즉사케 하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도주를 위해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추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1, 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사형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1975년 4월 22일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미숙한 정서와 사료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만 19세였습니다. 1970년대는 지금과 달리 한 명을 살해하더라도 우리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형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달라진 것일까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그 무렵 신문기사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975년 4월 23일, 즉 대법원에서 그를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다음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판결의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신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난동 사건. 대법원은 22일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난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3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의 사형을 확정시켰다. 그래,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를 판결하던 날 사형 확정한 다른 사건도 존재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부가 있지만 만일 같은 부에서 우리 사건과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사건을 함께 처리했다면 결국 같은 날 두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사형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했던 재판관의 마음으로 빙의해봅시다. 자연스럽게 두 사건 사이의 경중을 비교하였을 겁니다. 기존 사형 선고했던 다른 사건과도 비교하였을 겁니다. 이를 양형 형평성, 양형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지하다방 총기 인질 사건은 한 명의 방위병과 두 명의 민간인 동네 친구들로 구성된 인질범 3명이 초소에서 카빈 2정과 실탄을 훔친 후 승용차를 탈취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추격해오는 순찰차에 총을 쏘아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고속버스를 탈취하여 명동으로 온 후 유네스코 회관 지하다방에서 인질 30여 명을 붙잡고 군경과 대치하다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극한 대립하던 시대에 군대에서 총을 탈취하고 경찰관까지 살해하였으며 명동 한복판에서 30여 명의 인질을 잡고 대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상대적으로입니다. 우리 사건보다는 중해 보입니다. 유네스코 지하다방 사건은 방송국에서 생방송까지 하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건은 사건 발생 전후 별다른 기사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사건의 공범 중에도 미성년자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사건은 미성년자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사건이 우리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중하고 위험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강조하지만 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실제 집행되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사건의 범인 3명은 사형 확정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군대에서 총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판결을 선고하여야 했던 재판관의 마음으로 빙의해봅시다. 북한과 극한 대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군기강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관을 살해하고 수십 명의 인질을 잡은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도 매우 크다. 사형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도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결정으로 19세의 젊은이가 조만간 죽임을 당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미성년자임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며 무기징역으로 줄여주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온전히 뇌피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적으로 그는 사형을 면하였고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무기수로 복역하던 중 1993년 3월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고 약 두 달 뒤에 가석방으로 석방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대법원에서 극적 생존하였고 복역 중 감형과 가석방을 받아 결국 19년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는 과연 교화된 인간으로 복귀하였을까요?